아, 이거 우리 못해. 어! 오! 쉬. 오케이. 야, 우리 이거 못해. 손파이더. 손종석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수. 2016, 17년도 스피드 클라이밍 국가대표 손종석입니다. 아, 예, 축하합니다. 박수. 자, 우리 손파이더님과 말왕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발. 형님, 뭐 하세요? 아, 너무 높아서 봐봐. 이게 이제 장난 어마무시하네. 이게 또 경사도도, 각도가 너무 해서. 근데, 야, 뭐 이거 로프, 이게 좀 설명해주세요. 아, 이건 오토빌레이 등반 시스템이라고 해서요. 오토 뭐요? 오토빌레이. 오토빌레이. 네, 그 빌레이라는 거는 밑에서 그 올라가는 사람을 확보해주는 그런 용어인데요. 자동으로 기계가 보세요. 이 줄을 놓으면요, 자동으로 쭉 올라가죠.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을 저 꼭대기에 있는 기계가 대신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혼자 등반하다가 손 놓으면 천천히 떨어지고. 확실합니까? 네, 확실합니다. 천천히 떨어지는 거 확실합니까? 네. 저희가 즐길 종목은 이제 스피드인데요. 자, 일단은 먼저 앞서서 이거는 여기 만약에 왔어요. 네.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? 초보자들은 하기 많이 힘들죠. 힘들죠. 네. 저희가 지금 알아보는 시간이에요. 저희 일단은 장착했어요. 왜냐면 저는 초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파란색 보더리 하는 거 보셨죠? 아주 잘 훌륭했습니다. 그 더 얼마나 훌륭한 얘기 해주세요. 일반인들이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할게요. 아니, 괜찮습니다. 일반인들이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습과 그런 연습량들이 필요한데 1년 하신 분도 잘 못한다고? 네, 그럴 수가 있어요. 못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오자마자 깨셨다는 게 대단하죠. 저는 이제 그래서 근데 왜 이거 왜 쓰셨어요? 응? 이거 왜 쓰셨어요? 근데요. 근데 그럼 왜 쓰셨어요? 현우 씨는? 아, 진짜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그런데 이제 초보자는 하기 좀 어렵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대회 입상을 위해서 하신 거죠. 왜냐면 다 지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창의적인 것보다는 기록 단축에 가장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그러니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모르겠어요.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? 이거 하시는 분들은?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15m, 공식적인 높이는 15m고요. 홀대 위치. 15m밖에 안 돼요? 네, 높이는 15m예요. 이게 15m라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, 공식적 15m. 에이, 설마 이게 어떻게 15m예요? 지금 내가 이게 지금 2m인데? 네, 일단 공식벽 15m 정도 되고요. 그 홀드의 위치는 항상 같아요. 그래서 자기의 키, 자기의 뭐 힘, 길이에 맞춰서 어딜 잡아서 상관없지만 그 잡은 곳을 정확한 그 밸런스랑 리듬감으로 유지를 해서 기록 단축을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사인 볼트도 뛰는 좀 방법이 틀리지 않느냐. 그래서 자기만의 요령을 찾아서. 그렇죠. 어쨌든 무조건 뭐 저 위에 먼저 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먼저 시범을 좀 보여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기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보여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알죠? 이거 이게 흰색 바로 탄마라 그래, 탄마. 네, 탄산 마그네슘으로 손을 바르면 하얗게 됩니다. 지금 이제 저 줄은 이제 설명해 이 줄이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거냐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놓으면 쫙 올라가죠. 네, 그리고 떨어질 땐 천천히, 천천히 떨어지고요. 떨어지고. 알겠습니다. 네. 굉장히 안전한 거고요, 여러분들. 천천히 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. 네, 이렇게 올라가실 때는요, 이 발이 있고요. 발이 네. 없다고 하면 벽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아, 네. 그래서 그걸 한번 봐주시는 게 가장 네,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우리 못해. 오케이. 야, 우리 이거 못해. 아, 박수. 아, 진짜 멋있었습니다. 멋있었는데. 제가 레디, 삐! 하면 출발하시면 돼요. 왼발 아래 발판 맞춰주시고요, 왼발. 그렇죠. 잘 잡히는 손 위치 지정해주시고요. 그렇죠, 거기가 제일 좋아요. 레디, 삐! 가자, 가자. 가셔야 합니다. 그렇죠. 좀만 더 당겨요. 가자, 가자.
나이스. 좋아요 좋아요. 오 잡았어 합손. 왼발도 있습니다. 왼쪽으로 가야 돼요. 가자 가자. 왼발 디딜 때 있어요. 왼발 보세요. 왼발 왼쪽에. 다 왔어요. 좀만 가면 돼. 반 왔어요. 반. 어, 잘하셨습니다. 아, 아, 아 대단하십니다, 근데 진짜. 어? 느낌까지 올라가시죠. 아, 와, 하다, 이게. 아, 근데 진짜 재밌네요. 저 정민이 점프해야 되는데? 네, 점프하셔야 돼요. 와, 다리가 지금 되게 너무 좋아서.